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본 강좌는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AI를 인간 뇌의 기능을 일부 혹은 전부 위임받은 기계라고 정의하고 계산기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발전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소재와 신소자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소재의 출현이 필요한지를 조명하고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온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신소재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본 강좌의 실라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가능케 한 소재와 소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토대로 다중자아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양자 및 뇌파 소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소재 공정 개발의 가속화 및 미래 공정 혁신에 있어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사람의 심리와 결부해서 재미를 곁들인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반 소재 강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